여름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극심한 무더위로 많이 힘드셨나요? 매년 점점 더 더워지는 지구를 겪으며 우리의 걱정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평균 여름 기온이 무려 5.5도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만 상승해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가뭄과 홍수 증가, 그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 멸종위기 동물 증가 등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온실가스의 증가 때문입니다. 온실가스의 증가는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로 이어져 지구환경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직업이 바로 오늘 소개할 온실가스 관리사입니다. 온실가스를 다루는 직업에는 온실가스 인증심사원, 기후변화 전문가, 온실가스 관리기사 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눈에 띄게 확장되고 있는 온실가스 관리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관리기사는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서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적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잘 시행되는지 관리하고 그 내용을 국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과 기상학, 천문학, 환경학을 비롯하여 환경기후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이 공장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심과 탐구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죠. 그리고 수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각 기업, 기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합당하게 계산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수리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관리사는 어떤 흥미를 가진 학생에게 적합할까요? 온실가스 관리사는 매일 변화하는 기후를 민감하게 확인하고 온실가스 배출 사항을 검사, 조사, 처리, 진행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홀랜드 검사에서 탐구형, 실제형, 기업형 결과가 나온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검사 유형 결과가 다르더라도 우리 아이가 온실가스 관리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의 관심사가 자연과 환경, 기후 쪽에 있다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리사 궁금해요. 다음은 온실가스 관리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실가스 관리사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아 관련 직업을 알아보던 중 온실가스 관리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온실가스 관리기사 자격증 없이 근무하시는 분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자격증 없어도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있나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온실가스 관리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현장에서 근무는 가능합니다. 관련 기업에 취직해서 일반 회사원처럼 실무를 익혀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격증을 필수로 요청하는 업체들도 많고 추후 승진이나 이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해외 다큐에서 온실가스 관리사에 대한 정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연봉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환경을 지키다 보니 히어로 같아 멋져 보여요. 외국에서는 유망 직업에 해당되던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국제 메탄 서약 등의 규제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관리사라는 직업은 국내 최초의 CDM 사업이 등록된 2005년을 기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시행 초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두드러진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향후 온실가스 관련 법규 및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관리사의 역할은 더욱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에 봉착한 지구의 건강과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직업 온실가스 관리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온실가스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진로레시피 유망직업으로 가는 열쇠 온실가스 관리사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